그러니까 자꾸 눈물 나잖아, 선생님도. 작년에는 원래 이 신을 잘 알고 판단을 내려야 한 건 맞아. 네. 안 했잖아. 네. 이제라도 엄마 니가 한다고 마음 먹고 찾는다고 하면 내가 도와줄게.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공주에서 꿈 많이 꾸지? 네. 어? 꿈은 너무 많이 꾸가 잠도 잘 못 자겠네. 불면증 시달리든지 잠을 자면 꿈을 꾸든지 뭐가 근심이 많아. 그러게요. 응? 우리 공주가 신가물은 맞아. 신가물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예감이 빠르고 직감 빠르고 꿈에 선몽도 받는데 좋은 꿈도 있지만 이제 어지러운 꿈이지. 네. 그러니까 좀 시끄러워. 가위 눌리듯이 어떤 데는 이런 현상도 겪게 되고. 그래서 올 한해 작년 운세부터 이렇게 보면 뭔가 변화는 들어와 있어. 뭔가 바꿔보고 싶은지. 네. 뭔가 이동수가 들어오고. 근데 올해는 별 재미가 없다. 뭐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서 뭔가 뜻대로 안 돼. 네, 작년 올해는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 작년부터 뭔가 바꿀 운은 들어왔는데. 네. 뭔가 마음만 이렇게 바빴지. 네.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게 아니고 이득이 있는 게 아니야. 올해는 몸도 지치고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조심조심 가야 되는 해야. 올해는 아무리 네가 욕심을 내고 뭔가를 바꿔보고 싶고 가지고 싶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떤데 늪에 빠지는 기분이야. 그냥 버티면 되나요? 올해는 그냥 버텨라. 힘들어 죽겠어? 네. 작년부터 그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네. 특히 쟤요. 제 동생 쟤요. 누가 뭐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닌데. 동생이 좀 아프거든요. 동생 정신과적인 약도 먹니? 그런 건 아닌데 지적장애. 지적장애가 몰라, 정신적인 장애가 네. 자꾸 보여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힘들겠다 너. 어차피 너나 동생을 보면 엄마 아빠의 부모 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어릴 때부터 얘를 챙겨야 되고. 너무 아픈데 찔렀어? 동생 때문에 어떤 데는 네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사는데. 뭐가 소원이야? 저요? 그냥 안정된 거. 안정된 거? 어떻게 하면 안정되는데?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동생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났었으면 좋겠어요. 공주 너가 신감을 이만큼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 가도 근심이고 저기 가도 근심이고 솔직히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오지랖들께 다 해주긴 해. 너도 착해. 어떻게 안 해요? 싫어요. 저 요만큼만 할래요? 소리를 못 하는 거야. 지친다. 하기 싫다 어떤데. 너한테는 힘들지만 네. 뒤에서 지켜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 선녀도 있어. 근데 너를 무당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너 지켜주려고 와 있어. 그래서 네가 기운이 빠졌다가도 어떤 데는 또 생생해.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형씨 가정에 네. 어쨌든 동생이 약간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때는 벌이라는 게 있어. 부정이라 하지. 네. 조상의 벌. 네. 이제 아이가 가졌을 때 부모가 잘못한 벌. 그게 삼신부정이라 해. 그러니까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그게 100일 지나고 돌증 지나고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보이거든. 그때 그런 부정이 끼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빨리 부정을 뭐 닦아주거나 잘못했으며 우리가 삼신 할머니한테 빈다 그래. 아이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다 지나간 거야. 그래서 공주 네가 공 많이 들여야 되고 많이 닦아줘야 되고 홍시 가정은 그런 아까 이제 살생부정 뭐 개고기를 달았던 먹었던 이런 부정 꼭 개만 그런 건 아니야. 옛날에 할아버지 그 외에 뭐 어른신들은 뭐 뱀 사주도 담그고 내가 보니까 이런 걸 좀 많이 하셨어. 그런 닦은 공을 들이는 사람은 없고 그런 부정이야. 안 좋은 거는 자꾸 사주에 끼다 보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야, 벌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홍시가장 아까 그랬지 네. 너희를 도와주는 네. 신도 계신단 말이야. 그럼 네. 벌은 닦아주고 네. 너 도와주는 선녀라도 와서 니한테 맑게 해주고 좋게 기분 좋게 해주고 화색 주고 그래서 뭐 어떤 일이든 니도 긍정적이지만 좀 더 긍정적이고 맑은 기운으로 갈 수 있게끔 선녀가 와서 막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 네. 근데 니가 선녀를 만나본 적도 없고 네. 그치? 네. 적어도 지금부터 니가 공을 들이고 닦는다 하면 네. 힘이라는 게 자꾸 생겨. 너도 힘이 없으니까 지치는 거고 동생도 힘이 없으니까 네, 네. 나가서 당하는 거야. 네.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네. 또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인데 그런 사람 못 만났을 뿐이야. 네. 그러면 돈은 있다가도 없지? 네. 그지? 네. 동생처럼 이래가 누가 달라하면 병원비 쓴다고 몇백 개를 갖다 놔도 다 가져가 버리면 할 수 없는 거고 네. 돈이라는 건 그래. 근데 힘은 항상 내가 지니고 다니면 언제든지 쓸 수 있잖아. 그걸 네가 해야 돼. 아가 너라도 힘을 내라. 선녀는 맨날 울어. 너한테 와서 아가 네가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 나고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러. 그러니까 자꾸 눈물 나잖아 선생님도. 너 선녀가 너무 울고 네가 너무 우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한 번은 구슬 해도 알고 이렇게 하고 네. 부정이 있으면 조금 네가 닦고 작게 벌어도 조금 조금씩이라도 내가 공을 들이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공주야. 네. 그래 안 하고는 네가 세월이 흘러도 똑같은 걸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해. 작년에는 원래 이 신을 잘 알고 판단을 내려 한 건 맞아. 네. 안 했잖아. 네. 문을 열을 때는 열어줘야 되는데 모든 건 시가 있고 때가 있잖아. 적절한 시기라는 게 있겠지. 네. 그 운세가 자꾸 막히니까 뭔가 될 듯 했는데 다 깨져버리는 거야. 맞잖아. 네. 작년부터 그래서 문이 막힌 거야. 신에서 너희들 벼랑 끝으로 밀고 싶어서 밀은 건 아니지만 왜 네가 문을 안 열으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제라도 아가 만나자. 할머니가 선녀가 엄마 이제라도 엄마 니가 한다고 마음 먹고 찾는다고 하면 내가 도와줄게. 돈 필요하면 돈 열어주고. 근데 엄마 니 마음도 없었잖아 솔직히. 솔직히 딱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얘기만 들었지 중심 안 썼잖아. 찾아볼 생각 안 했잖아. 무당하라면 그게 내 운세면 운명이면 받아들이지. 대신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되고 동생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빌어야 되는 건 변하지 않는구나. 네. 그럼 조상도 닦아드리고 네. 신령님한테 빌어서라도 난 내 동생하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해. 네. 그래서 때가 되면 너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네. 느껴지기도 하고 네. 아 이제 때가 됐다 손녀야 이제는 버선 신고 가자 그럴 때가 있겠지. 네. 무당하는 거에 신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는 신경 쓰지 말고 살아. 네. 내가 빌어야 될 건 내가 빌고 네. 부모님 못하고 할머니가 못한 거 내가 할 숙제라면 네. 내가 풀어야지 이렇게 쿨하게 생각해. 네.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면 전 좋아요. 아, 그러니까 나아진다면 그럼 네. 근데 이렇게 있으면 똑같아. 너 1년 후에도 똑같은 질문하고 2년 후에 똑같은 질문해. 방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 없어? 그래도 답답했던 거였는데 왜? 무조건 신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당장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도 없지 신도 몰라. 네. 그렇다고 뭐 정을 나한 사람 보면 정을 치지는 것도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런 거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알겠어. 힘내라.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궁금하면 또 다시 연락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했어. 이제 웃고 살자. 네. 자,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신가물은 갖고 있어요. 우리 같은 제자는 분명히 맞지만 집안에 신벌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삼신의 부정을 많이 타다 보고 살생의 부정, 개를 다뤘든 동물을 다뤘든 뭐 나무를 잘랐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이 삼신을 아이를 낳았을 때와 어느 정도 돌이나 100일 되기 전부터 이런 부정이 겹치다 보니까 동생한테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 지적 장애를 만들게 되는 원인도 같이 보이고 이런 벌들이 칠성의 바람이 부니까 이 공주한테 꿈의 선몽도 많이 주고
예감을 빠르게 주고 잠을 잘 못 이루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칠성 바람이 되게 많이 든 집, 그리고 신의 벌전이 내려오다 보니까 건강을 조금 많이 잃는 편이라고 봐지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사례자분은 조금씩 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제가 답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세상에 저 혼자 있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서 다 짊어져야 됐다고 생각해서 답답했는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은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같이 있다고 하니까 전 힘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이제 힘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